현재를 바꾸려면 어디를 바꿔야 돼? 과거. 과거를 바꿔야 되지. 과거를 바꾸면 어디를 바꿔야 돼? 과거 전을 바꿔야지. 분명히 알았어? 저도 알겠지만, 너희들이 부잣집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아빠가 헤어졌어야지. 분명히 알겠지? 이런 거, 과거를 바꾸면 어디를 바꿔야 돼? 과거 전을 바꿔야 돼. 그래서 과거고 과거 알려면 뭐 얘기야? 과거 알려면 얘기가 아니라, 과거 사실에 반대를 얘기하는 거야. 과거 전을 바꿔서 과거를 바꾸겠다는 의도야. 알았지? 걔네 아까 그 얘기랑 똑같아.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되니? if, 주어, 과거로 헤드피피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주어 나오고, 가정법의 단지피랑 뭐가 나와야 돼? 조동사에 과거가 있어야 되고, 조동사에 과거가 조동사였으니까 헤드피피 못 쓰고, 뭘 쓰는 거야. 헤브, 피피를 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용어의 자체 어순도가 들어있죠. 그지? 아까 여기가 과거면 과거 과거였잖아. 과거도 이미 과거 못 쓰니까 동사 어용 쓰는 거고. 이 차이지. 그지? 네. 그럼 해석해보겠습니다. 해석해볼까? 만약 내가 그 집을 정각에 도착했다. 떠났었더라면 내가 기차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과거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차를 놓쳤다는 얘기죠.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맞죠? 가지고 과거를 뭐 얘기하는 거다? 과거 얘기하는 거다. 맞아요. 네, 해보자. 해볼까? 만약 네가 나의 조언을 받아들였었다면 너는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네가 나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후회했다는 얘기지. 뭐 어떻게 해야 돼? As you didn't take my advice, you regretted. 다음에 2번. 만약 그가 그의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었더라면 해리가 집에까지 걸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가 돈을 잃어버린 집까지 걸어갔다는 얘기지. 과거에. 그죠? 그죠? As he lost his money. 돈을 잃어버려서 그는 해리는 walked 걸어갔죠, 집에. 그러니까 시제를 과거만 하면 돼, 반대로 해석하고. 너는 가족부 아닌 걸 가족부가 그런 문장에 꼭 해석해야 돼. 하면 그녀가 어제 바빴기 예. 때문에 나는 그녀를 초대하지 않았어. 그럼 어디 가정을 어떻게 해야 돼? 과거에 대한 가정을 가지고 과거를 써야 되겠지. 어떻게 하면 돼? 만약 그녀가 어제 바쁘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그녀를 초대했었을 텐데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제? 받은 대로. 어떻게 해야 돼? If she had not hadn't been busy yesterday, I would have invited her. 이렇게 하는 거죠. 그치? 네,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집중해 보십시오. 네, 보자. 과거로 문제 완성하십시오. 네, 어떻게 할까? 그냥 쓰고 나서 해석해볼까? If you had asked him, he would have gone with you. 이렇게 하는 거지. 하면, 만약 네가 그에게 물어봤었더라면 부탁했었더라면 그가 너와 함께 갔었을 텐데 네가 묻지 않아서 안 못 간 거 아니야? 이렇게 해보라고. 그치? 그다음에 2번. If they had not tried her. 이렇게 얘기했지. 어떻게 됩니까? 해석하면 만약 그... 트레인이구나. 네, 보죠. 만약 그들이 열심히 트레인, 훈련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들은 이기지 못했을 텐데 열심히 훈련해서 이겼다는 얘기죠. 다시. 네, 다시. 다음에 3번. 나는 너의 주소를 잊었더라면 I couldn't have sent a wallet gift죠. 만약 내가 너의 주소를 잊어버렸었다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보낼 수 없었을 텐데 내가 주소를 잊지 않아서 보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제 알겠습니까? 네. 조금 헷갈리네. 다시 다음에 1번. 만약 내가 나를 정리해주지 않았으면 나는 그 일을 끝낼 수 없었을 텐데
If you had not encouraged, encouraged, 다시 적을게. Encouraged me, 아셔? I could not have finished the work.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만약 내가 그 신발이 할인 중인 것을 몰랐다면 그걸 사지 않았을 텐데 알아서 샀다는 얘기지. If I 아니죠. 이거 어순을 놓치고 있네 계속. If 이게 제일 중요하겠잖아. If 주어 had PP 주어 그다음 조동사의 과거 had blue PP라고 있잖아. 그지? 이거 어순이 제일 중요해요. 어순이 흔들리면 안 돼. If I 몰랐다면 hadn't known the shoes were on sale. I 사지 않았을 텐데. 조동사 과거. 조동사가 뭐 나와야 되니? 아까 would, should, could, might라고 했잖아. 그치? 이 중에 뭐 나와야 될까? should는 뭐 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나오고요. would는 뭐 할 것이다가 나오고, could는 뭐 할 수 있다가 나오고, might는 추측이거든. 그게 제일 뭐가 제일 안 맞겠네. would가 제일 안 맞겠죠. would 사지 않았을 텐데. wouldn't have 뭐죠? bought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만약 내가 신발이 세일 중이라는 걸 알지 못했더라면 내가 그 신발을 사지 않았을 텐데 알아서 샀다는 얘기잖아. 이제 3번. 만약 너무 춥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수영을 갔을 텐데. If it had not been, had not been, 아 이렇게 미술이 많구나. Had not been so cold, I would have gone swimming today. 이렇게 되겠지. 그치? 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집중력 싸움입니다. 하시면 안 돼. 만약 내가 에반을 보았다면 그의 스마트폰을 돌려주었을 텐데. If I had seen Evan을 보았더라면 I would have returned his smartphone.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문장을 쓰는데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에반을 보았었더라면 내가 그 스마트폰 돌려줬을 텐데 에반을 보지 못해서 돌려주지 못했다는 얘기죠. 만약 그녀가 숙제됐다면 선생님이 그녀를 돌지 않았을 텐데. If she had PP done her homework. 그녀의 숙제를 했더라면, 그녀는, 그 선생님이 그녀를 돌지 않을 텐데. The teacher. 그 선생님이, 네. wouldn't have punished h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녀가 그녀의 숙제를 했었더라면 선생님이 그녀를 혼내지 않았을 텐데 숙제 안 해서 혼났다는 얘기죠. 거꾸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지? 다시 보자. 가정부 과거는 뭐라고요? 가정부 과거는, 현재 사실 반대고요. 가정부 과거에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며 어수는 이렇게 되고 가정법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조동사 과거인 would, should, could, might가 필요하다. 이거 맨 마지막에 마이트가 들어와도 됐었던 거예요. 뭐 틀렸다고 하긴 어려운데 뉘앙스가 마이트 상관없습니다. 네. 슈드랑 코드가 다르지 않은데 우리랑 마이트 차이 좀 애매해요.